저는 낯선 막 이런 식으로도 니은칠 막 이렇게 센 발 이렇게 센 발음 하나가 있었어요. 아니 잠깐 저기 김동현 씨 저기 노래 곡 설명 좀 다시 좀 해줘요. 난 계속 물어보잖아요. 남자가 사랑하냐 여자가 사랑하냐 이게 뭔 노래냐. 아니면 동현이 형만 설명서를 좀 주세요. 바로 본명서를 따로 조금만 붙여주시면 안 돼요? 동현 씨 이상형이 아니란 이유로 헤어진 남자에게 바로요. 네 알고 있습니다. 그럼 누가 사랑한 거예요? 거예요? 헤어졌죠? 네 헤어졌는데 지금 넌 정말 모르겠니 뭐 앞에 뭐라 했어요? 사실 그건 진심이 아니어서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, 헤어지고? 아니 그건 잘 모르겠네. 어디까지 하는데 여기까지 알고 싶은 거예요? 아니 헤어졌잖아요. 완전 헤어지고 혼자서 네. 생각하는 거예요. 넌 정말 모르겠니? 어. 근데 왜 돌아서 봐? 혼자 있는데? 아니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 헤어지고 나서 뭐 그냥 뭐 우연찮게 만나는 자리에 뭐 이럴 수도 있고 어? 아, 둘이 사귀는 게 아니라고. 아니, 다시 만났다고? 아니 안 만났어. 왜 만나? 다시 만난 거 아니야? 다시 만난 거지. 아니 굳이 안 만나서 할 수 있잖아. 아니 근데 그래. 후회하면 일단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? 오, 아니지. 스타일이 너무 좀 다른 거 같아. 그러면 각자 사랑에 대한 게 스타일이 달라. 자, 각자 연애 스타일입니다. 아니, 참고할 수 없잖아요. 후회는 기본적으로 후회를 하잖아요. 100% 그 남자 집에 갑니다. 내가 봤어. 문을 두드려요. 내가 잘못했다. 첫 번째 하면서 죄송합니다. 내가 실수했습니다. 아니면 내가 이런 거지. 그냥 저기 1대1로 만나기 애매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. 술 먹고 지금 불러봐 이렇게 해서 만난 상황인 것 같아. 그렇지, 그렇지. 아, 만난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중간에 돌아섰으니까. 혼잣말 아니에요? 혼잣말? 내 말이 맞아. 무슨 말? 헤어졌는데 아, 근데? 후회하고 있어. 그러다가 오랜만에 만났어. 네. 그렇지, 그렇지. 나 내가 남자고 형 여자. 여자야. 형이 또 여자야? 헤어지고 다시 만나서? 그렇지, 아니야. 이런 상황은 내가 아, 누가 얘기를 한 거라고. 나 낯이 되는지까지 가세요. 아니고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. 왜 만나? 남의 커플 얘기를 디테일하게 들어오려고 그래. 자 여러분 만나고 안 맞는 것 맞추는 거가 아니에요. 예. 네. 이게 왜 이 얘기를 지금 10분째 얘기하고 있는 거냐? 만나고 안 만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근데 아, 김동현한테 낚였어. 졸고 싶다. 걱정도 주지 마세요 우리한테. 걱정도 주지 마요. 지금 저만 약간 꿈속 같아요.